요즘 별일 없죠? 여러분들 뭔가 좀 특별한 이슈?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와요. 아, 고민 상담 코너예요? 수면 박사, 불 박사의 수면 법칙. 저는 잠을 생각보다는 잘 자는데 수면에 대하여 인간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인간 아닐까? 피곤하면 자는 게 맞지 않나? 오케이, 이게 기본이에요. 일단은 늦잠을 잡니다. 기절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아침 7시에 자기 때문에 내 몸이 이미 피곤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애초에 늦게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개꿀팁, 뭐 ASMR 틀기, 모닥불 영상 틀고 자기 하지 마세요. 사람 바이 사람인데 이미 그렇게 자기 몸이 만들어진 사람은 괜찮은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자야 되냐? 습관으로 침대방을 들어가는 순간에는 폰을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익숙해지는 거야. 그 침대방에 들어갈 때는 내가 아, 잘 시간이 되었구나 라는 걸 몸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 뇌가 자기 전에 센 빛을 받잖아요. 예, 뇌가 잔다고 인식을 못한대. 잠 들고 나서 깊은 수면에도 방해가 된대. 자기 전에 거실에서 실컷 폰질을 하다가 침대에 눕는 순간은 웬만한 휴대폰 안 만지는 거예요. 완전 어두운 게 답이다. 저는 검은색 테이프로 빛나는 모든 곳을 다 막아둬요. 에어컨도 키면은 위에 초록색 불빛이 반짝거리잖아요. 그것도 막아두고요. 콘센트도 빨간색 버튼 있잖아요. 그것도 막아둬요. 공기청정기, 보일러 불빛, 그리고 암막 커튼 칩니다. 힘치만 자기 전에 불 켜고 국룰인데. 굳이 근데 휴대폰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은 밝게 한 다음에 침대에 앉아서 일을 다 끝내고 혼하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넌 이미 수면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요, 이 멍청아. 엄빠냐고 너희들의 핸드폰을 하는 의미는 너님들이 알아서 찾으시라. 볕이 안 들어오면은 절전 모드가 됩니다, 인간이.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소리도 중요합니다. 초반에 돈을 못 쓰는 상황이면은 저는 안대 추천드리고요. 저는 안대 진짜 많이 썼거든요. 한 3년 이상 썼거든요. 안대는 그거 추천합니다. 일본의 메그리즘 수면 안대. 예, 강추. 이 시국에 일본. 이 시국 충전은 딱 나와. 여권 지워. 아무것도 사지 말고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척하비 세우고 머리 위에다가. 나한테 왜 그래요? 넌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나한텐 그래도 되는 거야? 난 사람인데 내로남불이야? 넌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1대1로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잖아? 너 나한테 이런 얘기 못할 거 아니야? 그죠? 섭섭해? 나 사람이야. 저도 섭섭해요. 그죠? 서로 섭섭하죠. 이게 인터넷 문화입니다. 우리 서로 안아주도록 해요. 일로 와요. 프리허그. 아, 그럴 수 있어. 자, 악수 한번 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좋아요. 우리 화해한 거예요. 아, 그리고 또 꿀팁. 내 주변 지인들한테 미안해요. 사업 파트너들한테는. 저 오후 4시까지 방해 금지 모드 켜놓고 자. 알림 소리, 전화벨 안 들림.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 좋아요. 샌드박스는 이미 알고 있어. 김블루를 부르려면 너무 슬픈 얘기지만 자기 퇴근 시간에 날 불러야 돼. 유튜버분들이 보통 통계학적으로 80%는 늦게 자거든요. 스트리머 사이에 국룰이 있어요. 새벽에 연락하는 거 좋아함. 그러니까 주변에 늦게 자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국룰이 몇 시부터 몇 시? 수면 시간 국룰. 5시에 누워서 10시쯤 잠드는 느낌? 2시에서 4시에 일어나. 10시간이나 주무시는 건가? 10시간에서 12시간? 장점, 잠이 잘 옴. 사실 기절입니다. 단점, 회복 시간이 느려서 수면 시간이 길어짐. 늦게 자면 늦게 잘수록 몸이 회복한 시간이 느려져요. 사회와 멀어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됨. 거의 외국인. 미국인이랑 한국인이랑 같이 연락하는 느낌. 뭔가 잘 자는 꿀팁이나 뭔가 자기만의 뭔가 있다. 앨범 정주행하면 잠 잘 옴? 안 돼. 엘류나 앨범이 겁나 신나요. 거의 그냥 콘서트야. 감정이 북받쳐서 안 돼. 아니야. AI는 발라드 앨범이야. 너 내가 준 앨범 만들었지. 라면 받침으로. 뭔 소리야. 너 어떻게 라면 받침으로 써? 물어볼까? 트위치 투표 한번 줘줘. 잠을 잘 잔다. 잠을 잘 못 잔다. 잘 못 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블루문입니다. 현생에 치여서. 현생에 치여서가 답이라고? 과제 등 할 게 많아요. 대학원생이 그렇죠 뭐. 대학원생? 원생이라니. 노예가 있네. 노예는 트위치 못 보는데. 링컨은 울고 있겠다. 노예제도 폐지할 때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원생이 뭐길래 그래요? 허!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보세요. 좋은 곳이에요. 우울증
때문에 저는 아하.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많아져요. 아하, 무슨 생각하나요? 인간관계, 자존감, 미래. 그렇구나. 자면 생각이 많아지는 타입이 있어. 잠이 잘 드는 사람도 한번 볼까? 테일러. 잠이 잘 드는 비법. 그냥 머리 대면. 5분 만에 잠드는데. 예,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귀가 심심해서 방송 소리 키고 자는데. 미친 사람이 미쳤다는 게 진짜 대단한 뜻이 감탄사예요. 잘 자는 꿀팁. 타고난 듯. 재능충이네. 어, 궁금. 투수의 고민은 뭘까요? 뱃살. 보이죠 여러분.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고민 차이가 이 정도가 납니다. 못 자는 사람들 생각하는 거 보세요. 인생, 현생, 앞으로 미래. 지금 잘 자는 사람들 보세요. 생각이 없습니다. 아, 내 뱃살. 사실 환경보다 중요한 게 너님의 뚝배기다. 여러분들 잘 자려면 뚝배기 깨부셔야 돼요. 국자 들고 와서 머리 쾅 꺽. 해치웠나. 저는 잘 때 빼고 침대에 안 누워요. 보이죠? 제가 얘기했던 거 하지 않습니까? 방에 들어가면은 잔다라는 몸에 인식이 있어야 돼. 매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잔다. 예를 들어 내일 뭐 입지. 잠 잘 자는 사람들 모든 사람 확인해 본 결과 고민이 없어요. 평소에 그런 버릇도 잘 들여놨다. 근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 특 그 고민이 굉장히 헤비하고요. 모든 게 불편해 막.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중요하다. 유튜브시아 여러분들은 잘 주무시나요? 또 이런 주제 괜찮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뭐 파시즘인데? 파시즘? 어? 슈크림이지. 아, 학과시는 팬들마저 갈라버릴 정도로 강력했다. 슈크림이지 뭘 모르네. 아, 왜 이러지 다들. 야 불 불 불. 물파 물. 열심히 파.